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6월 2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도 끝났습니다. 금요 경마에서 고생을 좀 했는데, 다행히 오늘 토요 경마에서 뭐 상한가 두개 정도 포함해서 몇 개가 나왔습니다. 뭐 여전히 1, 3차 좀 아쉬운 게좀몇개 있었지만은, 야, 일단 3경주 일단 대길이로 코를 뚫고 갔습니다. 단통성으로 한방 5번 용암세상 대가리다. 자, 8번 스팔타가 웬만하면 버틴다. 5번 8번 2.3배 단통으로 갖다 때렸고요. 바로 다음 제주 A급 승부, 첫 번째 승부처.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때려냈죠. 삼상승은 놓쳤지만, 복삼복으로 완장 갖다 조졌습니다. 혼전이었죠. 7번 돈마맨이 불안한 인기 1위다. 역시나 꺾어졌죠. 자, 우리 대가리 놓고 간 놈, 1번 한상배 마방에 철선녀를 달러 박스로 놓고요. 완짱을 안아짜리 2번 천년고도에 갖다 때렸죠. 아, 쌍식이 좀 뒤집혀갖고 삼쌍을 놓쳤어요. 이게 한 13배, 14배 나왔는데, 1번, 2번이. 나중에 보니까 뭐 8.3배까지 떨어져 있더라고요. 쌍승식은 23.8배, 거기에 3번 매력투혼이 3복까지 21.3배. 그래서 완짱 돌돌말이 한 방에 3복승 21.3배까지 첫 번째 상한가 한방 때렸고요. 자, 이제 다음 과천 5경주 메인 승부였습니다. 대가리 인기 1, 2가 불안하다. 달랍박스 논다. 1번 원더풀 스위트가 대가리 팔리고, 5번 청량산 대길이고 뭐 이랬죠. 자, 대가리 3번마. 글로벌 코디가 쌍복 대가리다. CC원 기술을 노려라. 33.1배가 나왔습니다. 3번, 6번. 가나 파워와 붙어 들어오면서. 33.1배. 복승식도 15.2배. 삼복승 16.7배. 쌍식 배당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5경주 메인 승부였고요. 자, 바로 다음 7경주에, 뭐 일반 경주긴 했습니다만은, 삼쌍승까지 돌돌말이로 거의 상한가 한방또 나왔죠. 인기 대가리가 8번 스페셜 힐. 거기에 1번 토우스카이. 뭐 이런 애들이 대길이가 갔는데, 우리 달라박스 대가리 6번마 원평퀸이었습니다. 자, 원평퀸을 놓고 주력 한 방이 중요했죠. 인기마들 싹 자르고, 안아짜리 7번마, 바이킹 하트. 자, 쌍복식 6번, 7번. 6번, 7번. 15.7배짜리가 또 완짱으로 갖다 꽂았습니다. 거기에 8번 스페셜 힐. 3복승, 3쌍승. 뭐, 9.4배. 3쌍은 53.2배. 자, 이렇게 두 번째 상한. 자, 바로 다음 제주 메인 승부. 1번 선봉대, 9번 신황태자. 두놈 대끼리 맞고는 10원도 안 산다. 1번, 9번 중에 한 놈은 꺾는다. 9번마 신황태자를 꺾고, 1번 선봉대 놓고 3번 명품 세계. 12.5배였죠?
맨승부. 삼복승도 10번 100만 장자가 붙어오면서 28.0배. 자, 이렇게 뭐 짭짤했습니다, 오늘. 십경주 메인 같은 거는 11번 아침 동자 놓고 백판짜리 조금 팔리긴 했습니다. 2번 행복한 분막 한 30배짜리 주력 한 방을 때려놨더니 2번은 들어왔는데 11번 아침 동자가 개 늦발을 하고 서둘러다가 뒤져가지고 야 이거 30배 주력 한방 메인 승부 열받더라고요. 자, 아무튼 오늘 토요경마는 뭐 대충 요 정도. 또뭐 싹쓸이는 아니지만 상한가 두개 포함해서 좀 이기고 왔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일요 경마 여기서 잘해야죠. 자, 과천이 경주가 하나가 깨졌나 봐요. 아홉 개 경주고 부산이 8개 경주로 늘었습니다. 뭐 어쨌거나 과천이건 부산이건 먹는 놈이 장땡이니까 그죠? 자, 과천 3568, 부산은 246. 자, 이제 메인 승부가 과천이 6경주, 8경주, 부산은 4경주와 6경주가 메인입니다. 자, 조철의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부탁 말씀. 가능하면 하루 전에 요 영상 끝나면 뭐 새벽이고 밤이고 상관없으니까요.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뭐 전화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남겨만 놓으시면 다 처리가 됩니다. 아침에 경주 뛰기 전까지. 하루 전에 가능하면 신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5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이고요. 자 어제는 쟁일 달러박스 승부가 많았었는데 자 오늘 일요 경마는요 큰 배당보다는 막권을 압축하는데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 대가리가 서 있는 경주가 대부분입니다. 조철의 승부처 4개가 오랜만에 다 대가리가 서 있는 경주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큰 배당은 아니지만 막권을 어떻게 압축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조철의 주특기가 막권수 깔끔하게 압축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죠. 너덜너덜하지 않게. 뭐 어떤 사람은 문자 딱 받아보면 이거 베팅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문자 받는 경우도 있죠. 조철의 문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군용수가 들어와도 필히 환수가 나오는 그런 구멍수로 보내는 자, 깔끔한 조철 스타일의 문자. 안 받아보신 분들은 모르죠. 하지만 문자 회원님들은 다들 아십니다. 그래서 20년 넘게 조철이를 사랑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각설이 긴 소리가 좀 어떻게 좀몇 프로 샜는데 좋게 받아주시고. 자, 일요 경마 승부처 오늘 4개가 다 찍어 먹깁니다. 5군 1300이고요. 레이팅 35점입니다. 자, 3경주가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3경주가 첫 번째 승부. 자, 예측권 10장. 조철이 때린다 그러면 때립니다. 예측권 10장. 못 믿겠는 분들은 조철의 실시간 경마에 또 들어와 보시면 실시간 인증샷도 제가 가끔 올립니다. 자, 첫 번째 승부.
4번 우아샘입니다. 우아샘. 빅투아르기수 한수 위의 능력입니다. 자, 승군전 맞았고요. 마체가 이게 조금 왜소합니다. 449kg. 한 450kg 정도 나가는 마필인데요. 아주 근성이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선입견에 딱 붙어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까지 찌르고 나갈 수 있겠다. 자, 4번 마 우아센 요번 경주. 자, 오늘 우리 첫 번째 승부의 대가리 4번 우아센을 놓고요. 뭐 결론은 그렇죠. 불안한 인기마 싹 꺾고요. 주력 한 방, 받치기 한 방, 깔끔하게 정리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4번 우아센을 놓고 한구라 때리러 들어가면서 첫 승부를 시작을 합니다. 자,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5경주입니다. 네, 역시나 찍어먹기 승부가 예정인데요. 4군 14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 몇 경주야? 5경주. 네, 4군 맞죠? 아, 네, 5경주하고 헷갈렸어요. 자, 5경주 국산 4군. 약간 혼전 기미로 보여가지고 평균 배당이 좀 높게 생겼어요. 자, 오늘 두 번째 승부가 들어가는데요. 역시 10장짜리입니다. 바로 8번 마 캡틴 타임. 용근이 타고 있는데, 암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것도 근성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담하게 한 460, 70, 뭐, 요 정도 나가는데요. 날렵합니다. 뛰는 게. 모던 카우보이. 혈통도 괜찮고요. 뭐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고 빠르게 달라붙을 8번 마 캡틴 타임. 뭐 선행은 6번 드론킬러, 9번 서울 최강자. 뭐 이런 애들이 봤겠죠. 보내놓고 가도 됩니다. 보내놓고 1400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8번 캡틴 타임을 놓고 가는데요. 자, 이번 경주 승부 포인트는, 자, 이 시시원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6번 마 드론 킬러가 대길입니다. 자, 이 드론 킬러, 현장에서 완전히 자르던 맥시멈 방어다. 맥시멈 방어다. 아니면 자르고 간다. 요거는 주행 악벽이 좀 있는 놈입니다. 뭐 재검받고 나와서 1200잘 뛰었는데, 경주거리가 길어요. 발발이 발발이. 이게 지금 CC1 대끼리가 팔리는데, 잘 됐습니다. 직전 경주, 방구 끼면서 호전 기미를 보이고 있는 한 놈. 요번이 딱 타임을 만났어요. 그래서 8대가리 놓고 아나짜리 한방 조철이 또 열심히 공부해서 골라놓은 아나짜리 한방 시원하게 갔다. 10장 한번 지져 먹겠습니다. 자, 5경주 두 번째 승부처였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가 6경주하고 8경주입니다. 5경주 때려 먹고 6경주 바로 연타로 갑니다.
자, 이제 육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제가 요 위에 준비 안된 빨갱이들 싹 꺾고 완장으로 갖다 치진다. 이것도 혼전입니다. 혼전 중에 이것도 평균 배당이 높을 겁니다. 자, 오늘 요거는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예측권 20장 상한 깜방 이쁘게 갖다 한방 꽂을 건데요. 자, 1번 마 스터닝 스카이가 자, 3kg 감량에 승분전이긴 합니다만은 최근 3연속 입상에 2연타 때리고 있죠. 감량에 1번 게이트까지 받았습니다. 인정. 여기까지 인정. 비록 3군 승군전이지만 얘는 늘어난 경주거리도 좋다. 워낙 선행력이 월등하기 때문에 단독 선행입니다. 독땡. 경주거리와 관계없이 선행 가는 놈은 편하게 가면 그냥 대차로 벌리죠. 제가 볼때 대차로 벌릴 것 같아요. 자, 1번. 스터닝 스카이를 놓고, 자, 보시다시피 지금 후차권이 정신없이 팔립니다. 이렇게. 직전에 우리가 함부로 해 먹었던 벵칼 프린세스도 있고요. 꺾고 갔던 매직아워도 있습니다. 자, 조철과 사대가 다 맞는 마필들입니다. 자, 토니 마방의 헌터 블레이드도 승부를 예고하고 있고, 자, 다프네도 보이죠? 전전 경주에 우리 막권 깬 놈이죠, 다프네. 야, 피눈물 났죠, 일단. 40배짜리 깼죠, 한 방짜리. 장비무지개까지. 자, 막상막상한데, 1번, 스터닝 스카이를 놓고요.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정리합니다. 현장에서 불안한 인기만 한 3마리 정도 정리를 합니다. 싹 꺾으면 메인 승부 20장 충분히 한탕 때려 먹을 수 있겠다. 자신감 있게. 과천 육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립니다. 자, 6경주였고요. 자, 다음은 8경주입니다. 8경주. 어떤 분이 어저께 거 영상인가 댓글을 다루셨는데 저보고 낙서 좀 하지 말라고. 근데 설명하면서 낙서 안 하면은 설명이 잘안 되죠. 여러분들 보기가 많이 불편하시면 몰라도 제가 뭐 이렇게 말하는 거랑 같이 듣다 보면 다 이해가 가시잖아요. 저도 한번 어떻게 그래도 최대한 한번 깨끗하게 한번 써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댓글 남겨주셨는데. 자, 다음은 과천 8경주. 2등급입니다. 1400 핸디캡 레이팅. 80점,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가리 놓고 후착이 혼전 접전입니다. 딱 걸린 한 방짜리가 또 배당이 좀 짭짤한 놈이 있어서 8경주를 두 번째 메인 승부로 잡았는데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자, 두 번째 메인. 상한가 가야죠. 상한가 갑니다. 두 번째 메인 상한가. 자, 7번 마 금빛만데요. 7번 마 금빛마. 장추열 기수 기승을 하고 있는데 서승훈이도 탔고 문세영이도 탔고
좋은 기수들 다 태웁니다. 42조에서. DRM 시티, 도레미 레코드죠. 도레미 레코드, DRM. 좋은 말들 많이 갖고 있는데, 자, 7번 금빛마강. 최근 늘어난 발걸음으로 선전을 거듭을 하고 있습니다. 자, 7번. 요것도 금빛만은 인정입니다. 네, 늘어난 경주거리가 더 좋습니다. 이 마필은 앞뒷방이 다 있기 때문에 늘어난 경주거리가 더 좋다. 네, 7번 금빛만은 대가리인데. 자, 이거 5번 대왕구 조철하고 사대 기가 막힌 놈이죠. 이거 대왕구만 생각하면 머리 쥐가 납니다. 얘는 맞히는데 놓고 때린 대가리들이 못 들어와갖고 배당 나오는 걸두 번을 못 먹었어요. 야, 대가리 쥐납니다. 얘는 노리는 타임이 정확하게 조철한테 딱 걸려있어요. 자, 거기에 9번마 썬드래곤. 자, 외곽 게이트가 과연 독이 될까 득이 될까 계산을 좀 해봐야 되고요. 그 외에 3번 장산 포이즌 같은 놈. 자, 이런 마필 결론은요, 5번 대왕구나 9번 썬드래곤이나 5나 9 중에 한 놈은 꺾고 갑니다. 한 놈. 한 놈은 꺾고 간다. 결론 나왔죠. 아마 대길이까지 갈것 같은데 한 놈은 꺾고 거기에 배당 나오는 아나짜리로 한방 때립니다. 아나짜리로 한놈 때리고 5번이나 9번 중에 한 놈은 받치기. 어떤 놈이 됐든 한 놈만 받쳐놓고요. 7번 금빛마를 놓고 중배당에다 한 방. 두 번째 메인. 시원하게, 그야말로 시원하게 또한 방. 쉘이 조질 테니까. 두 번째 상한가죠. 과천 팔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팔경주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제 부산은 246입니다. 246. 오늘 부산 경마는 이제 배당으로 좀 때립니다. 과천 경마는 찍어먹기 경주가 대부분이고, 과천 경마는 부산 경마는 이제 배당입니다. 자, 조철의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요 영상 끝나면 입금하고 주무십시오. 편하게. 새벽에도 괜찮고 밤에도 괜찮으니까. 내일 당일날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9시 전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도 조철의 이 실시간 경마 조철 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마번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조철도 좋은 마번을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어떤 경주들 몇개 경주는 그대로 마펑 공개도 하고요. 승부처는 가능하면 대가리 아니면 뭐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들이죠. 자, 유튜브 조철 실시간 경마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니까요. 조철 실시간 경마 구독 꼭 해놓으십시오. 자, 내일 또 방송이 오픈되면 알림이 갈 겁니다. 자, 이제 부산 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이경주입니다. 부산 이경주까지는 찍어먹기로 들어갑니다. 오늘 참 찍어먹기가 많은데요. 월초경마고 출제 두수가 별로 없고 그래서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런 날은
억지로 또 배당 노리는 게 아니고 그 결에 맞춰 갖고 배당을 때려야죠. 그죠? 찍어 먹기는 구멍수를 줄여서 때려야지. 빠른 대가리 있는데 엄한 거 이상한 거 똥말 놓고 때리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죠? 자, 요번 이경준우 능력마가 한 마리 또 출주를 했습니다. 바로 5번마 오픈스카이죠.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첫 번째 승부. 오픈스카이인데요. 이거 뭐 올대가리가 팔리긴 합니다만은 좀 많이 뛸것 같습니다. 이 말은 뭐 1200이고 뭐고 아무 문제도 없고 이게 이착했던 오아시스 뭔가 지난주에 1400인가 1600인가 내보내갖고 입상했죠. 아, 대가리 쳤죠. 우리가 이거 놓고 때렸잖아요. 10마 그죠. 역상승시까지 먹었던 마필 오아시스 드림인가 뭐 하여튼 있었어요. 우리가 요 놈을 딸라박 대가리 놓고 먹었죠. 널널하게 이겼어요. 그런데 그 말을 또 널널하게 이긴 게 바로 이 오픈스카이입니다. 뭐 그냥 대가리 거져왔습니다. 임성실 마방 7조 마방도 나름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태우고 있습니다. 골마겸 예방 시술 때문에 조금 늦어졌는데, 마체가 좀 왜소합니다. 429kg. 마체가 좀 왜소하지만, 하위군 단거리에서는 능력을 보일 수 있겠다. 선행까지도 갈수 있고요. 뭐 4번 플래시데이 같은 게 선행 가면, 아니면 1번 레몬빛 같은 게 선행 가면, 그냥 보내주고 외곽 2반매 따라가도 결승선에선 대차로 벌리고 우승을 할것 같다. 5번 오픈 스카이는 대가리다. 요놈을 놓고 한방또 골라서 찍어 먹기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5번 오픈 스카이 놓고요. 꼬랑지 말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 1번 레몬빛, 벌마에이스, 플래시데이, 고투더 바랄라, 팻보이 한 5마리 정도인데요. 역시나 때리고 바치기 두 방. 아니면 현장에서 분위기 보고 단통. 단통으로 때릴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배당이 딱 떨어지는 배당이면 단통으로 때릴 수 있고, 안 그러면 최대 맥시 두 방으로 때리고 바치기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부산 이경주 깔끔한 마번으로 여러분들 지갑을 좀 불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승부 이경주였고요. 자, 이제 부산 메인이 4경주하고 6경주죠. 자, 오늘 부산 첫 번째 메인 갑니다. 4경주. 자, 국산 5군 1300이고요. 레이팅 35점. 완전히 혼전입니다, 이거. 자, 우리가 지난번에 쌍복 대가리 놓고 때려 먹었던 곤조하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한달 전에 때려 먹었던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분 좋게 먹었던 말들이. 자, 사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첫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자, 이건 혼전이에요. 중배당, 고배당, 노림, 중고배당 노림, 뒤에 육경주 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이 나옵니다, 이번 경주. 자, 인기 대가리가 뭡니까? 바로 11번 권조활이에요. 직전 경주 제가 요놈이 선행 쏜다. 요놈이 선행 쏜다. 슈프림킹 같은 게 뒷걸음 없는 게 인기 1위 맞냐. 우리 달러박스 대가리는 바로 5번 마 곤조알이다. 역상복으로 5번, 2번. 복승식이 4.2배고요. 쌍식이 10.1배인가? 하여튼 10배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때 대가리 놓고 때렸던 11번 곤조알이. 자, 머스킨맨 자마. 라온 시리즈 자마죠. 라온 시리즈. 라온 시리즈. 자, 11번 곤조아리가 역시나 또 승군전에 대가리가 팔리는데, 요번 경주는 전개가 불리해 보인다. 외곽으로 밀렸고요. 경주거리 늘었고, 자, 요거는 직전보다는 약하게 읽어줘야 되겠다. 한 마리 아나짜리가 딱 걸려 있습니다. 걸리면 이거는 상한가죠. 받치기도 상한가가 나올 겁니다. 자, 중배당, 고배당을 노리는, 자, 오늘 부산 4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배당으로 한번 때릴 테니까요. 배당 좋아하시는 분은 부산 4경주 메인에서 상한가 한방 때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4경주였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메인 부산 6경주로 갑니다. 부산 6. 자, 혼합 4군 1200 핸디캡 레이팅 50. 자, 이 부산 그 몇 경주에요? 7경주에요? 8경주에요? KNM배. 아, KNM배 7경주군요. 네, 이거는 일부러 제가 승부처로 안 잡았어요. 뭐 뻔하잖아요. 즐거운 여정, 원더풀 슬로, 강서 자이언트, 라운 포레스트. 뭐 요 안에서 끝나는 거죠. 즐거운 여정 대가리고. 뭐 별로 재미없습니다. KNM배는. 자, 그래서 요거 6경주를 메인 승부로 잡았다. 무조건 터졌다, 이것도. 제가 요 위에 무조건 터졌다. 요것도 중고배당 노림수다. 자, 혼합 4군 1200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이거는 벤츠한테 가자. 벤츠한테 가자. 아, 이거 배당판 봐도 헷갈리죠? 4번 BK전화. 영광의 탱크, 나이스데이, 브리도, 프린스, 포켓밀리언, 킹앤이데이. 여섯 마리인데 요 마필들 이외에 백판짜리도 한 마리 또 낑길빵 될 수 있는 놈도 보고 있고요. 혼전 중에 이놈은 왔다. 이거는 평균 배당 대끼리가 한 10배 넘을 것 같은데요. 믿는 대가리. 믿는 대가리. 요놈은 왔다. 이런 혼전 경주에 대가리가 자신이 있으면 먹는 거죠. 꼬랑지도 배당짜리 한 마리 포함해서 제가 보는 대가리에 붙여서 멋지게 상한가 한번 갈 테니까 부산 6경주고 무조건 걸렸습니다. 아무튼 자, 두 번째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십시오. 자,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월 2일 일요경마 실전 배팅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자, 내일 자, 조철 실시간 경마 유튜브 채널에 조철 실시간 경마 검색어에 치시면
바로 튀어나옵니다. 구독 안 해놓으신 분들은 꼭 구독들 해놓으시고요. 저는 내일 현장에서 좀 더 멋진 적중으로, 돈 되는 적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